그럼 제가 원하는 거 하나 해도 되나요? 리롤 브랜드 덱인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리롤 브랜드 한번 해봐도 될까요? 오케이, 브랜드로 갑니다. 이거 진짜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땐. 네, 브랜드 큐인데 되게 좋아요. 보시면 압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시면, 아, 요거다 하게 되실 거예요. 일단 저는 7연미복을 할 거고요. 오, 일단 코어템 하나 나왔습니다. 블루. 산행의 전율, 산행의 전율, 산행의 전율, 산행의 전율, 산행의 전율, 산행의 전율로 가죠. 나왔어. 이러면 암라인을 썼죠? 블루도 줄게요, 그냥. 얘 마나통이 20이라서 블루 효율이 굉장히 좋고, 여기에 모렐로까지 줄 겁니다. 딜은 그냥 연미복 플러스 그냥 추가 딜로 해줄 생각이고, 한번 싸우는 거 보죠. 자, 그러면은, 아, 이거 연미복 아직 안 섞어서 안 보이는데, 연미복 섞으면은 두 번씩 날리거든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나왔다. 후반 연미복이 일단 안 뜨고 있고, 요렇게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연미복을 이제 우선적으로 섞을 거니까, 마법공학 쪽은 버리겠습니다. 레벨업 안 누르고, 리롤 해가지고 다 찾을 거예요. 연승 한번 세볼게요. 템 좋으니까. 이게 주변에 안 터지고 이제 근처적만 때리는 건데, 이 VIP 효과를 받은 연미복을 섞으면은 가장 먼 적한테도 발사를 해요. 그러면 웬만하면 딜러가 되겠죠? 그럼 두 개씩 처음에 촥 날리고, 또두 개씩 촥 날리고, 또두 개씩 촥 날리고, 또 촥 날리고, 촥 날리면은 맵에 긴물들이 안 남겠죠? 연미복이 나와야 보여드리는데 연미복이 안 나오네요. 일단 이성자약 좋고요. 괴생 브랜드 때랑, 아, 달라요, 달라요. 괴생 브랜드 때는 한 명이 묻고 있음, 그 스킬을 맡고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안 날리잖아요. 얘는 또 날려요. 근데 날리는데, 불타고 있는 적한테는 추가 데미지를 줍니다. 그게 좀 다르죠. 일단 연미복 하나 나왔고, 이제 연미복을 3개를 넣는 순간, 이 친구가 강력해져요. 지금 강력한 거 아닙니다. 이 효과를 받아야 강력해요. 오, 조언 조합 찾았다. 이거 직스랑 블리츠 사가져가면 오랩 구간 깔끔하거든요? 와요. 이거 진짜 좋다. 제가 봤을 때 이거 1티어입니다. 진짜 끝났다. 모렐로까지 완성이 됐다? 이거는 이미 1등 확정입니다. 일단 모렐로 바로 주고요. 지금도 일단 세긴 하죠. 이거 이자 보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어차피 블리츠, 레오나, 뭐야. 블리츠, 레오나, 블리츠, 레오나, 그리고 직스 해가지고, 3연미복에 2고물상, 2경호대 받으면서 진행할 거거든요, 오랩 때. 그게 가장 깔끔할 것 같고, 딜탱 밸런스가. 일단은, 지금 잘뜬건 요거니까, 잠깐 쓰는 거고요. 연미복, 언제 떠줄래? 제가 어차피 이거 풀 영상으로 올릴 거거든요, 또. 그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연미복 뜨면 대박. 탈론 잘 떠요. 탈론 잘 뜨는 것도 좋고. 연미복 떠주면 진짜 좋은데? 에라 모르겠다. 아, 오오오오오. 모르겠다. 일단 얘 줄게요. 자, 이러면은 끝났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센 거예요. 연미복 활성화 시켰을 때부터. 얘한테도 같이 날리거든요? 2개. 보셨죠? 얘한테 날라간 거? 두 개씩 날아가는 거예요. 두 개. 보이죠?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요거예요. 근데 삼성을 찍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체력 1000을 추가시킨다. 7연매복까지 됐다. 그럼 더 사기. 심지어 주문력 100 증가? 더 사기. VIP 되는 기준은 그겁니다. 이게 상점에서 연미복이 빛나는 게 있어요. 초록색으로. 그게 VIP인데, 지금 저는 얘를 사놔서 이제 VIP는 더 이상 안 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브랜드 VIP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VIP는 못 씁니다. 리롤 돌리죠, 이제. 연미복 경호대. 이러면 5연미복 되잖아. 5로 가자. 한명 남으면 한 개만 날리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
육안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방금 데미지가 한 방에 확 들어갔는데 두 개가 중첩이 된 건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그냥 세다. 아군 유닛들이 스킬 사용 20의 마나를 회복합니다. 와, 이거 블루 없었으면 진짜 좋았는데. 근데 전 지금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한번 그냥 써볼까? 그냥 없는 템 치고? 없는 걸로 치고 써볼게요. 확실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써보겠습니다. 이거 날리는 거라도. 연미복, 연미복은 다 사면서 갈 거예요. 연미복은 7 연미복까지 볼 거기 때문에. 오케이, 좋았다. 스킬 쓰고 20 마나 찾죠? 그거 맞네요. 아군 유닛들이 스킬 썼을 때 20의 마나를 회복합니다. 블루가 필요 없단 소리죠. 이러면은 블루 없이 딜템 두 개를 줘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다면. 근데 저는 블루가 있어서 굳이 필요가 없긴 했는데 한번 골라본 겁니다. 솔직히 이거 7년 빈복까지 하면은 주문력 100이라서 그냥 복원 같은 것만 줘도 진짜 세거든요. 일단 지팡이는 그냥 넣어놓고 생각하죠. 무조건 줄 것 같아요. 자, 연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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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미복. 아싸. 이거 결국에는 얘로 바꿀 거거든요. 그냥 지금 바꾸죠. 아, 모렐로 딜 잘 안 박혀요? 왜요? 그냥 딜이 세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7 연비복까지 하면 주문력 100인데 모렐로 묻기 전에 죽이겠는데? 어우, 연미복 나왔다. 이러면 7연미복 제리가 필요하네. 전 나중에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일단 브레드 3성을 찍어볼게요. 연미복 여기까지. 와, 진짜 쎄. 일단 그냥 쎄서 좋다. 3성 되면 얼마나 셀까? 7연미복 되면 얼마나 셀까? 그죠? 어? 탈론 3성 되겠는데요? 빨리? 지금 돌리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탈론 삼성 되면은 얘는 또 마법 딜이라서 암살자를 섞어주는 게 좋거든요. 원래 안 섞으려고 하긴 했는데 섞을 생각 해야겠다. 혼내놔. 도전이라면 비전을 빼고 그냥 암살자 섞어야겠다. 요렇게 갈게요. 자, 리롤 더 돌리죠. 빨리 브랜드 삼성 찾자. 이것도 삼성 요건 보지 말고 연미복 애들만 삼성작을 좀 보는 걸로 하죠. 연미복, 연미복. 마지막 여기까지. 근데 요건 진짜 제가 굳이 필요 없네요, 그죠? 마나 쓰는 애가 지금 메인이 얘네 둘인데 둘 다 마나를 안 써서 블루 때문에. 일단 찍어. 연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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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미복. 여기까지 천천히 가겠습니다. 지금 피백이에요. 너무 여유로워. 지금은 탈론이 삼성이라 확실히 딜을 더 잘하네요. 와, 탈론의 출혈효과가 고정피해. 요것도 진짜 미쳐 날뛰겠다, 그죠? 연미복 한 마리 남았죠. 연미복 한 번 더 돌려보죠. 연미복 솔직히 50킵 게이지 싫으니까 한 번 더 참아요. 에코 날라가고. 아, 한 대만 때려. 아, 까비. 아, 제발. 산행의 전율이라 가능할 수도 라고 했지만 질 것 같기도. 오케이, 복원으로 갑시다. 연미복 한 턴 참을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아래 전투 모양 표시 보이죠? 여기, 여기, 여기 중에 랜덤 한 명 만나는 겁니다. 원래도 카운팅이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여줘요. 이 셋 중에 하나 만나는 거예요.
엑스 모양이 아니라 전투 약간 칼 두 개가 싸워지는 그런 모양이라. 나 복원 왜 안 주고 있어? 복원 줄게요. 설명하면서 게임하느라고 가끔 못 줄 때가 있습니다. 다음 턴에 브랜드 뜨겠죠 무조건? 어? 연미복 심장인데? 이러면 7연비복 지금 되는데요? 에라 모르겠다. 지금 달려. 이거 뭐 나오는 건가? 탈론 필요 없어. 이러면은 지금 찾으면은 7연비복 되거든요? 레오나 삼성도 살짝 노려보고. 한 마리인데 나와봐 좀. 브랜드. 아, 나 진짜 너무 억울해. 왜 이렇게 안 뜨는 거야. 필요 없는 거 팔게요. 이러면 얘는 7렙인데 또, 그죠? 상대 틀인데 좀 무섭긴 해요. 그래, 날라왔을 때 얘가 던져주고, 얘가 묻혀주고. 어, 왜 이렇게 가까이. 아, 자크. 오케이. 때다. 요거다. 여기서는 진짜 그냥 고물상 초반 실드랑 경호대 요거만 섞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불츠로 비전 마법사를 안 섞어도 되는 게 이미 주문력 100을 받고 있어서 딱히 필요가 없고, 보전자도 얘만 강해지는 거라 딱히 필요가 없고, 그냥 요거 넣는 게 제일 깔끔. 딜탱 밸런스가 괜찮아지죠. 이제 레벨업만 전환해주면 되고, 제리가 나온다면 얘 삼성도 노리고 있으니까 그냥 얘 드레이븐을 빼고 제리를 넣는 게 제일 깔끔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복궁? 벨트? 지팡이? 워머그의 이온 주면 지금 미쳐 날뛸 것 같은데요, 그죠? 워머그의 이온. 그리고 이제 완제템으로 제리템 먹어오죠. 드레이븐으로 빌드업해서 나중에 바꾸는 걸로. 아니면 탈론템이나. 확실히 모렐로는 잘 못 묻히긴 한다, 그죠? 고정 피해가 지금 112. 생각보다 잘 못 묻히네요. 이거 한방 딜이 세네. 차라리 그냥 인피 복원이 더 나을 수도, 그죠? 어, 만났어요. 아, 근데 덤불조끼 들고 있네, 루시안이. 말 됩니까, 이거? 왜 하필 덤불조끼? 덤불조끼는 모렐로가 효율이 좋을 거예요. 그냥 때려잡네. 수고하셨습니다. 리롤 돌리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이제 가주시면 됩니다. 와, 진짜 세다. 1500딜이 말이 돼요? 이건 진짜 인피복원이 맞다, 그냥. 블루 인피복원. 만약에 요걸 먹었다면 인피복원, 약간 총검 요런 거 주면 다른 애들도 안 죽을 것 같은데요, 총검으로. 얘 1코짜리인데요? 2코짜리 아닙니다. 1코짜리입니다, 브랜드. 어, 상대 제리. 어, 되게 빨라. 뭐야. 오, 오. 빠른데 간지럽네. 귀엽다. 1코라서 초반에 VIP로 브랜드가 잘 뜰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브랜드, 어? VIP로 떴네? 한번 해볼까? 템도 좋네? 해볼까? 해서 그냥 하면 됩니다. 너무나 쉽죠? 그냥 탈론 줄까? 킬러. 아니, 근데 이렇게 하니까 게임이 너무 쉬운데요? 잠깐만요. 설마 지나요? 아니지. 에이, 재미없어. 여기 조합 뭐야? 오범죄? 오범죄 사경호대. 내가 질 것 같진 않은데, 저 마법들이 많거든요? 일단 저는 지금 6렙이라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레벨업을 하면 절대 안 질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 상대 조합 볼까요? 오범죄 이적역수, 제리 이성 덱이죠? 과연 제리 이성이 셀지. 한 대만 때려. 때린 건가? 제리 어디 갔죠, 이성? 이성 제리 어디 갔죠? 오코 이성인데? 사라졌네? 자, 불츠까지 넣어주고 침장 좋습니다. 원래 지금 연미복을 제가 두 개 먹어서 이런 거거든요. 하나만 먹었으면 그냥 지금 조합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에서 끝내자.
세라핀 여기야? 그냥 탈론 여기에 놔도 되고. 일단 비전 좋은 거 하나 뽑아볼게요. 아니면 요거 하나 넣어볼까요? 아니? 비전? 그래, 딜증로로 가자. 120 증가. 그럼 얘 주자.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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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이제 삼성작이랑 그냥 빅토르 이성 정도로 바꿔주면 될 것 같긴 하네. 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여기한테 제가 졌죠? 이번에 싸우면 아마 이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온 충격기를 딜라인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얘가 딜라인 딜러한테 스킬을 날리다 보니까 딜라인 그것도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어? 근데 얘 체력은 왜 늘어나는 거예요? 얘는 왜 되는 거예요? 연미복 챔피언은 추가 체력과 주문력을 얻습니다. 연미복 챔피언이잖아. 왜지?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연미복 챔피언 은인데? 말장난인가? 뭐지? 아무튼 좋습니다. 아무튼 좋아. 그러니까 주문력도 올라요. 아무튼 좋아요. 대리도 나온 김에 써보자. 안 써보면 섭섭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추가로야. 추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 1000이랑 주문력 100이 올랐는데 다시 읽어볼까요? 연미복 챔피언은 추가 체력과 주문력을 얻습니다. 저걸 얻는다는 소리죠. 상점에 연미복 챔피언 VIP가 등장할 확률. 아하. 어, 뭐야. 설명 읽다가 끝났네요. 일단 아무튼 브랜드 덱도 좋다는 거. VIP로 떴을 때 하세요. VIP 아니면 별로입니다. 생각보다. VIP로 떴을 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